최근에 또한번 심심해서 이 번역본하고 그 번역본 두 권을 또 처음부터 또 읽었어요. 한번 읽고 번역본 바꿔가지고 또 읽고 하면 또 재밌는데, 아, 화엄경강의 때 요거 읽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 있어서 너무 많은데 일부만 한번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 까말라실라 책을 권하는 게 달라이라마 존자도 제일 많이 강의하고 다니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수습차제라고. 원래 원 한문 이름은 수습차제예요. 수행하고 닦는, 익히는, 닦고 익히는 차제가 사다리입니다. 계단. 수행의 단계. 예, 그래서 제 책으로 말하면 수신결 이런 책 쓰고 연구하고 하는데 엄청 도움을 준 책입니다. 수신결 플러스 수신결 내용의 일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일지까지 가고 그 십지까지 밟아서 부처가 되는 거는 화엄경의 이야기죠. 수신결에 화엄경의 요점 정리가 합해진 책 같은 책이에요. 일주까지 가는 게 자세하고 사마타 입바사나 정해쌍수 닦는데 가장 많은 또그 설명이 있지만 그만큼 또 뭐가 있냐면요. 정해쌍수를 닦아서 어떻게 반야방편 쌍운을 닦아서 제가 복해쌍운, 덕해쌍운이라고 하는 그 일지까지 도달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일지가 돼서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올라가면 무슨 공부의 변화가 있는가까지 해서 마지막 불지까지 가자고 해서 끝내는 책이에요. 티벳 책들이요. 요거는 인도 나란다 대학의 아주 이분이 그 최고 레벨의 학자가, 불교 학자가 고승이 티벳에다가 써준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은 인도 나란다 대학 후기 인도에서의 그 불교에 아주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안에 그 저희 정해쌍운 아시죠? 정 선정과 지혜가 자 쌍으로 운행된다. 이 얘기는요, 이 선정과 지혜가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명상을 하면 선정입니다. 경전을 연구하면 지혜 공부인데 요거는 그냥 명상이고 그냥 지혜예요. 그런데 지금 쌍운이다. 그것도 쌍으로 닦으면 쌍운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쌍운이니 정의 쌍수니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 경전에서 말한 정의 쌍수, 정의 쌍운의 극치는요. 선정 바라밀이 된 겁니다. 지혜, 반야, 반야가 바라밀이 된 거예요. 예, 선정이 바라밀이 되고.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는데 반야가 출동하고 반야를 진리를 통찰하면 선정이 출동하는 이러면 바라밀이거든요. 모든 일에 선정이 함께 가주면 바라밀입니다. 보시. 억지로 남한테 뭔가 베푼다. 그럼 보시예요. 그냥 보시. 바라밀은요. 참나 상태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라밀이 돼요. 즉 선정 상태에서 선정은 뭡니까? 참나와의 참나 접속입니다. 참나랑 접속해 가지고 지혜를 연구할 수 있어야 정해쌍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참나랑 접속해서 지혜를 연구하면요. 선정이 강할 때는 선정이 깊은데도 지혜에 대한 직관이 떠오르고요. 또 지혜를 본격적으로 통찰해가지고 지혜는 직관 플러스 분석인데, 자, 명상에 들어도 직관이 올라오고, 직관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고를 자명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사고가 올바르게 굴러가게 도와줘요. 직관과 분석. 이게 불교에서 말한 정견, 정사유입니다. 정확한 직관이 와요. 아, 이건 이거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촉이 온다 그러죠. 촉이 와요. 선정에 잘 들면 우주적인 진리에 대한 촉이 와요. 그런 촉 말고요. 저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말고, 우주적인 촉이요. 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상학적 촉이 옵니다. 이건 형이하에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형이하학은 과학자가 전문이죠. 그런데 이쪽은 철학이 전문입니다. 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해요. 보편적으로 인간 의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이 뭐 둘이겠어요? 인종 따라 다르고 기본 뼈대는 똑같습니다. 들어가 보니 의식을 초월해서 참나랑 접속해 보니 우주적인 촉이 와요. 그게 직관입니다. 거기서 어떤 정견이 생기고 그 직관대로 그 직관에 의거해서 말을 만들어서
분석해 나가는 게 이제 본격적인 정사유예요. 정견은 직관을 가지고 어떤 분석까지 해내는 차원입니다. 직관이 주고요. 정사유는 분석이 주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직관입니다. 제 행은 무상한 것 같은데 촉이 먼저 와요. 자명한 직관이. 그걸 분석적으로 말을 해봐요. 제 행은 무상하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행은 무상하니까 정사유는 뭐냐면요. 제 행은 무상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상하겠네. 이것도 무상하겠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다고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사실 직관이에요. 직관이 정견의 핵심입니다. 직관이 이제 분석의 토대가 될 게 딱 언어로 선포될 때 정견 그래요. 정견은 직관이 사실을 주다. 그리고 정사유는 논리적인 분석이 주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지혜를 이루는데 정해라는 게 선정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고 지혜, 직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미 직관의 뿌리를 받고 분석하고 있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참나랑 접속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의 쌍원을 이루면요. 분석을 해도 그 순간 분석을 해도 참나 상태고요. 자, 명상에 들려고 안 했어요. 그냥 제 행은 무상하다라는 너무 자명한 이거 이 진리가 너무 자명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안에는 이미 참나와의 접속이 일어나가지고 선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명하면 고요해져요. 자명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삼삼은 구. 마음이 평온하시죠. 자, 삼삼은 구라는 분석을 해봤는데 삼에다 삼고 가면 진짜 구지. 그런데 마음이 평온해져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지당에서. 선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느낌으로 참나에서 오는 삼삼은 구 차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진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분석을 하면 자아와 존재와 우주 모든 존재 그리고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타자 이 모든 걸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들 주객 그리고 주객을 통합한 모든 만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나갈 때 그 연구를 해나갈 때 선정이 감돌고 선정에 들기만 해도 또 직관을 통해서 좋은 생각이 자꾸 샘솟는 경지 요게 요 정도 해야 정해쌍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해쌍운이 잠깐 이루어져도 여러분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 상태에서 좋은 생각이 나요. 진짜로 에고는 탐진치고 참나는 탐진치고 없는데 이런 아공의 깨달음이나 일체가 참나 작용인데 하는 법공의 깨달음이나 참나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즉 선정에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혜에 파고들어도 선정이 깨지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광명해집니다. 자명한 분석을 하고 계실 때 요게 찰나라도 이루어지면 여러분 견성하신 거예요. 요게 이루어질 때 견성이에요. 요게 안 이루어지고 만약에요. 참나 체험만 했어요. 학당에 오셔서 참나 체험만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했더니 의식의 초월이 일어나요. 몰라만 자꾸 했더니 참나를 체험했어요. 할 말도 없어지고 참나는 선명히 느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견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도 참나를 체험했다고는 해주는데 견성의 체험이라고는 안 합니다. 견성은 언제 견성이라고 그래요? 정해 쌍운일 때. 선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정견 정사위에 해당되는 정견 정사위의 본질인 직관과 이 분석의 이 지혜까지 같이 여러분 수반돼야 견성입니다. 참나를 만났고 참나를 만난 체험을 가지고 에고는 이런데 참나는 이렇고 에고는 무상고부한데 참나는 상라가정이요. 일체 에고의 작용은 참나의 작용이라 본래 공하더라. 마음법은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 이런 아공 복공의 깨달음을 정확히 정견 정사유로 정확히 직관과 분석으로 인가하고 몰라하고 계실 때가 견성입니다. 모르는 채로 지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명상에만 들어 계시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안 해요. 도노라고 안 해요. 이해되세요? 불교에서 견성했니 도노했니 하는 건요. 왜냐? 아니 지적인 번뇌 중에 최고 번뇌가 무지랑 아집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상에 들었다는 건 아집은 잠잠해졌죠. 그런데 무지가 털렸나요? 안 털렸죠. 이 상황이 뭔지 모르고 명상하고 계시잖아요. 무지가 안 털리면 여러분
여러분 참나가 제대로 각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견성이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성이란 말 들으려면 초견성이에요. 초견성이라도 하려면 정해가 쌍으로 굴러가 줘야 됩니다. 정해 쌍원의 상태가 처음에 찰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찰나 간에 참나를 만나고 참나에서 영감이 오더니 이런 지혜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이거네. 진짜 여러분 참나 제대로 만나시면 업장이 털리면요. 그 순간에 업장이 털리면 아 이게 나의 영원한 나구나. 이 나는 죽지 않겠구나. 에고는 무상해도 이 자리는 불생불멸하겠구나. 이런 지혜까지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가 따져보면 아공의 지혜거나 법공의 지혜거나 더 나아가서 궁극의 구공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당에서 이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승불교 모든 걸 총괄해요. 이 이상의 지혜가 없어요. 구공까지 가면 끝나요.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까지 가면 끝나요. 아공, 참나 자리가 현존한다. 법공,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다. 구공, 참나에서 우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육바라밀의 진리로 나왔다. 정확히 그리면 이거죠. 참나에서 육바라밀의 진리가 나와가지고 우주가 펼쳐졌다까지 가요. 그래서 참나 하나 알다가 열반이나 참나 하나 알다가 참나와 에고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됐다가 이제 올바른 정립의 극치에 가면 무슨 원리로 우주가 굴러가는지까지 나와버려요. 이때쯤 와야 선악이 뭔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선악을 몰라요. 정확히 여기까지는요 그냥 내 공부에 도움되면 선, 내 공부에 방해되면 악, 이 정도만 압니다. 이 정도 와야 우주적 기준의 선악을 알아요. 이건 이제 우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들 난 양심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 부처님, 예수님 안 되느냐, 못 되느냐, 내 기준에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주적 기준에 맞춰봐서도 잘할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선인 락과 선한 씨앗의 즐거움의 과보가 악인 악한 씨앗의 고통의 과보가 이러지만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인과응보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뭐가 선인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 30년 동안 열심히 어느 절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절이 스님이 사기꾼이었다. 그럼 이게 난감하죠. 그래도 좋은 인과가 오겠지라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극히 선한 일을 했으니 우주적으로 선한 과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은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예, 자명한 지혜에 근거합니다. 그 지혜를 선정해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는 우주적인 직관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해쌍원부터 얻어야 초견성이라도 되는 겁니다. 일단 요 견성이라도 돼요. 근데 이 초견성을 지금 선불교에서는 여기면 끝인 줄 알아요. 이게 확철대오라고 해서 끝인 줄 아는데 초견성일 뿐입니다. 정해쌍원 선정과 지혜밖에 아직 안 돌아가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 지혜로는 알 수 있는 게 아공과 법공밖에 없습니다. 자, 선정으로 참나 접속했죠. 지혜로 참나를 이해했죠. 참나 접속, 참나 이해, 참나 접속, 참나 이해. 근데 실제로 하는 건 명상과 분석, 명상과 분석. 이걸로는 자, 명상과 분석을 온몸으로 습관하면 뭐가 될까요? 자동으로 명상이 펼쳐져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명상이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즉, 참나 접속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뭐가, 하도 열심히 한 게 명상과 분석이니까. 명상과 아공, 법공의 분석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체험할 수가 있죠. 명상과 분석만 익혔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공덕을 닦아야 돼요. 공덕은 뭐로 닦냐?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을 닦아서 자동으로 명상이 흐르고 예 쓰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명상이 흐르고 자동으로 지혜가 흐르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보시가 흐르고 자동으로 여러분이 계율을 지키고 자동으로 모든 상황을 잘 수용하고 참아내며 자동으로 늘 육바라밀에 있어서 명상과 분석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는 요 네 가지 덕목이 더 갖춰져서 그럼 이 반야 정해쌍수도 승화됩니다. 선정도 승화되고 플러스 선정 반야도 이제 어떤 반야가 될까요? 단순히 아공 복공 차원이 아니라 구공 차원의 반야로 승화됩니다.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닦이면서 예 쓰지 않아도 육바라밀의 모든 덕목이 자동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구공을 증득하세요.
그 전에 여러분 선악이 뭔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고 치우쳐 있다. 그래서 늘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과보가 안 좋게 난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아내시려면 참나에 대한 접속과 참나에 대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남에게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베풀어보고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남한테 죄 짓지 말고 인욕, 진실이면 흔쾌히 수용하고 항상 현 상황과 조화를 이뤄보고 정진, 어느 경우에도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영약껏 양심을 구현해내는 요 덕목과 선정이 만나서 반야는 아는 거고요. 선정부터 나머지 다섯 가지 덕목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이라 요거를 정해쌍운에 대비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반야, 나머지 다섯 가지 덕목을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쌍운. 반야랑 방편이 쌍으로 닦인다. 자, 반야는 지혜고요. 방편은 덕입니다. 자, 그래서 덕이기도 하고 나한테는 복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복을 짓는 거고 또 내 덕을, 공덕을 닦는 거고 복덕 같이 씁니다. 그래서 입장에 차라 조금씩 맛이 다르지만 덕해쌍은 복해쌍은 이렇게도 제가 책에서 씁니다. 덕해쌍은 복해쌍은 줄여서 아니면요 이거는 지혜지자 이건 자비 방편이라는 건 사랑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자비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남을 도우려다 보니까 육바라밀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형편에 맞게 중생을 다양하게 도와주는 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형편에 맞는 처방. 그래서 비지쌍운 이렇게도 부릅니다. 비지쌍운, 덕해쌍운, 복해쌍운, 반야방편쌍운 다 같은 소리예요. 자, 저거는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야?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처음에는 선정과 명상과 분석으로 시작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전 인격을 바꾸고 싶으면 육바라밀을 고루 닦아야만 명상하는 것만큼 보시 연습을 하고 지계 연습을 하고 인욕 연습을 안 하면 고승인데 참어버릇 못하고 고승인데 상황상황에 바로바로 조화를 못 이루고 견성했다는데 초견성 확철되고 자라는데 인욕을 못하고 확철되고 자라는데 남한테 나누지를 못하고 확철되고 자라는데 계율을 못 지키고 확철되고 했다는데 정진력이 부족하고 더 닦으려고 안 하고 자기 경지에 만족하고 있다. 육바라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살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초견성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보살로 안 쳐줍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언제부터 쳐주느냐? 제대로 된 보살은 언제겠어요? 일지보살. 일지보살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본래 완벽하게 들어있던 육바라밀의 전지전능 자비의 힘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일지보살은 열애랑 동등하다. 왜? 열애가 얻은 걸 얻어버렸다 이미. 열애는 이거를 보세요. 이걸 잘 구현할 뿐이지 열애도 다른 게 있진 않아요. 진리는 구공이 끝이에요. 다만 이 구공을 얼마나 소화해내느냐에서 또 단계가 나뉘는 거예요. 일지부터 십지까지. 이 구공을 얼마나 소화했느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까지 정확히 체험적으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건들면 명상이 나오고 건들면 지혜가 나오듯이 건들면 보시. 여러분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바로바로 보시가 나가고 남한테 차마 죄를 못 짓겠고 진실을 늘 인욕하고 상황을 늘 인욕하고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게 옳겠다 바로바로 감잡는 그런 능력까지 갖춰야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보리심, 진정한 양심이 제대로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처음 제대로 보리심이 터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초견성 해가지고는 보리심, 이때도 보리심 터져나왔다고 하지만 왜 이때도 공정경지는 얻었으니까요. 선정을 닦았으니까 공적한 참나를 알고 지혜를 닦았으니 영지, 신령한 알아차림에 공적영지의 참나를 얻었으니까 초견성이고 여기에 안주했으니까 참나에 안주한 사람이니까 참나에 늘 안주해서 늘 명상이 터져나오고 늘 지혜가 터져나오니 분명히 발심한 거 맞죠. 이것도 발심이다. 이것도 발보리심이다 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발보리심은 우리 안에서 육바라밀 터져나올 때 제대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참나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나가 있는데 참나가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게 발보리심인데 보리심이 터져 나오는 게 그냥 공적 영지만 늘 터져 나와도 늘 공적이 선정을 발출시키고 영지가 지혜를 발출시키니까 여기서 아공복공 다 인가되고 늘 선정이 흐르니 이 정도면 살만하죠. 늘 마음을 바로바로 이 선정이 리셋시키고 험한 일 닥치고 해도요 바로바로 마음이 리셋되고 차분해지고 평정심 지키고 늘 사안을 어떻게 봐요? 아공의 관점에서 일체가 무상하다. 법공의 관점에서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니까 일반인은 아니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발심이 아니라는 거는 육바라밀이 전체적으로 터져나오질 못하잖아. 그래서 육바라밀이 전체적으로 터져나오게 자 아주 공부는 좋죠. 자 이 정도 명상과 이 정도 분석력을 얻었으면 참나를 더 연구하고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참나에 기반한 판단력을 가지고 정해쌍운의 힘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연구해버리면 육바라밀의 뿌리를 뽑습니다. 그 뿌리를 뽑았을 때가 사물의 궁극의 경지까지 간 거예요. 이게 궁극의 경지예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이거 있고 여러분도 이거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에고가 업장이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두터우면 여기 발현이 어때요? 조금 되고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없으면 터져 나오죠 밖으로. 요 차이지 여기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 보살, 일지 보살은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랑 동급이다. 열의 심력, 열의 전지전능한 힘을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열의처럼 교화를 펴고 열의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부분적이지만 분명히 열의와 같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지혜를 보일 수 있다. 자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요 까말라실라 책 읽어드리려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공부는 정해쌍운입니다. 까말라실라의 이 수행의 단계는요. 공부 시작은 무조건 사마타 수행. 여러분 앉아서 호흡을 관하건 부처님 모습을 시각화해서 상상하건 이런 걸 주로 권해요. 호흡을 관하건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건 먼저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사마타 거기에 몰입 공부를 시작해요. 몰입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가 얘기하는 몰입 4단계에 해당되는 티벳식으로는 구주심이라고 해서 몰입 9단계인데 그 9단계를 분류하면 4단계예요. 더 쪼개면 9단계. 요거는 제 모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몰입 책에도 몰입을 9단계로 나눠보는 이 티벳식 티벳에서 만든 건 아니고 티벳에서 주로 강조하는 그 구주심에 대해서는 강의도 있어요. 즉 저희가 제 책에서 주로 강조했던 거 몰입 4단계입니다. 그 9단계를요. 4개의 범주로 나누면 4단계예요. 그래서 몰입 4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4단계에서는 참나각성입니다. 자, 몰입이 조금 되다가 1단계, 2단계. 몰입 잡념이 더 많을 때가 1단계, 2단계. 잡념이 적고 몰입이 더 잘 되고 3단계. 잡념은 없는데 몰입이 쭉 이어지는데 신바람은 안 난다. 참나각성이 안 된 상태. 4단계 참나가 각성돼. 참나가 드러나 버리는 선정까지 가는 법 나와요. 그다음 자 그러니까 호흡을 관찰하건 열의 몸을 상상하건 몰입해 가지고 참나가 각성될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을 하면요. 아직은 집중이죠. 사마타는 집중이니까 머리는 안 쓰고 집중만 하니까 눈앞에 부처님 땅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시각화가 됩니다. 요 정도로까지 나아가라. 이게 사마타예요. 저는 이걸 안 권합니다. 권하려면 호흡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대상에 대한 몰입 말고 참나에 대한 몰입을 바로 하시길 권해요. 그게 최상승 선법이거든요. 바로 참나로 들어가라. 저는 이걸 권하고 여기서는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몰입하라. 그 다음에 지혜. 눈앞에 불상이 완연하게 존재할 때 이 까말라실라는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자각몽 꼽으시면 꿈속에 아무리 생생해도 이게 꿈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눈앞에 부처님이 계셔도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체 만법이 이렇게 실감나게 오감으로 나한테 느껴져도 시각도 보이고 촉감도 느껴지고 향기까지 나도 이 또한 의식의 작용이구나 해가지고 법공을 연구하는데 활용합니다. 자 사마타에 먼저 든 다음에 사마타가 신바람 날 때까지 몰고 가요. 그 다음 입바사나가 또 아공 복공을 분석해가지고 저희처럼 다 합니다. 아공 분석해요. 먼저 나라는 게 지금 색수상행식의 오온작용만 있지
자, 요 현상계 에고는 특징이 뭐죠? 오온. 오온은요, 보시면 색하고 물질 플러스 수, 상, 행, 식은 의식작용입니다. 이걸 다 해서 이름으로만 분류가 된다고 명 그래요. 그래서 명색 그러면 오온입니다. 물질작용, 요거는 물질, 요거는 정신. 자, 물질이니까 몸뚱이도 여기 속하죠. 그래서 나를 오온으로 대표한다는 거는 정신과 물질작용으로 나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정된 나라고 하는 고정된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고정된 난 없어. 이게 아공입니다. 자, 이 아공 여기서 아는 참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계 안에서 나는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일정한 불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참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은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석해보자. 내가 경험하는 거는 오온밖에 없는데 색수상행식밖에 없는데 요건 생각감정, 요건 오감, 요거밖에 없는데 이 중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성립돼요?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 이게 아공입니다. 이게 아공이에요. 그래서 아공이 먼저 와요. 아공이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오온은 내가 오온은 고정된 내가 아니더라. 아공. 복공. 그러면 보세요. 아만 부정됐고 오온은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건 오온만 있고 나라고 하는 건 없더라. 이게 아공. 법공은요. 오온은 있는 것 같으냐? 오온도 공하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아공, 법공. 나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요. 나를 부정합니다. 요거를 내공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 먼저 부정해요. 내공. 이게 먼저 와요. 오온을 관찰하다 보면 나라는 게 없어요. 고정된 나라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온 중에 색깔을 관찰해 보면요. 그럼 내 바깥에 있는 몸뚱이나 물질도 없는 거예요. 외공. 자, 그 다음에 오온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만법인데 만법공의 핵심은 뭐예요? 내공, 외공이 합쳐진 겁니다. 내, 외, 공. 안팎이 다 공하다. 여기까지가 법공입니다. 자, 아공은 하나고 법공은 안팎을 다 공하다고 해야 되니까 내공, 외공 다 아울러서 공하다까지 가야 법공이에요. 자, 아공, 그 다음에 법공, 그 다음에 아공, 법공도 다 공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공공. 이 공공이 구공입니다. 불교 이론에서. 구공이 다른 이름이 공공이에요. 자, 아공, 이거는 안이 공하다. 법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팎이 다 공하다. 내공, 외공.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공하다. 왜? 내외를 왜 나누냐? 여기 오온이 공하다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그걸 날려버린 거고요. 이거는 나의 정신작용, 물질작용이 다 공하다는 거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도 다 날아가면 뭐만 남을까요? 공공은 진여만 남아요. 진여. 진여 그 자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 참나 그 자체가 나와요. 그때가. 일찍 가서야. 그래서 이때 제대로 발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참나가 순수하게 발동하는 건 일지예요. 그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치우쳐 있던. 내공만 알거나 외공만 알거나. 아시겠죠? 아니면 아공에서 내외가 다 공하다고 해도 아직 법공 단계거나 아직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나를 제대로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다 벗겨내면 여러분 완벽한 사마타와 입바사나가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구공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아공 법공까지는 정해쌍운으로 가지만 정해쌍운 이후 육바라밀을 본격적으로 방편을 닦지 않으면 절대로 때가 벗겨져서 구공에 이룰 수 공공에 이룰 수가 없다. 완벽한 공에는 이룰 수가 없다. 요 이론을 전제하고요. 요게 지금 화엄경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화엄경에 대한 하나의 풀인 거예요.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대한 하나의 풀입니다. 지금 이 까말라실라의 주장이 보시면 사마타와 입바사나를 잘 결합하여서 쌍운 정해 쌍운 지관 쌍운이 이루어질 때 자 우리랑 똑같죠. 저희 학당이 어때요? 지관 쌍운을 맛보기만 하면은 저희가 8급 7급 드려요. 그걸 1시간 끌어갈 수 있으면 또 뭐죠? 5급 6급 드려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면 3급 4급 드려요. 4급 3급 그 다음에
지관상원 안에 완전히 안착했다 그러면 이제 2급, 1급 그 정도. 2급은 아직 부족한 게 있고 1급은 완벽하게 거기 도달했다 해서 일주보살 저희가 쳐드립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고요. 나중에 이 구절 보고 얼마나 놀랄게요. 지관상원이 쭉 이루어지는데 수행자는 24분 정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해보고 나아가서 1시간 반 정도 되는지 해보고 지관상원 상태가 나아가서 3시간까지 해보고 마지막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궁극의 실상 참나를 참나에 대해서 선정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참나를 닦으면서 머물러 본다. 이해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는 보세요. 이게 달라요. 처음에는 열의 모습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거친 상을 가지고 몰입했다가 자기가 몰입한 거에 대해서 아공, 법공, 자, 나도 없더라. 호흡이니 부처님 몸이니 하는 색수상행식의 작용도 다 공하더라. 나아가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일체가 안팎이 다 공하더라까지는 알고 명상에 들면 어떨까요? 참나를 체험, 이제는 참나를 체험해버렸어요. 아까는 호흡이나 열의 모습, 열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공성을 체험했어요. 자, 아공, 복공까지 지혜를 깨달아야 공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깨닫고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성을 체험해도 지혜가 없을 때는 안 쳐주는 거예요. 아공, 복공의 정확한 분석에 기반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쉬고 있을 때 공성을 제대로 공성에 대해 집중했다. 사마타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공성에 대해서 사마타에 들어간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죠. 아공, 복공의 진실을. 그러니까 자 참나를 보고 있거나 선정 상태, 입바사나 상태, 아공, 복공의 진리를 곱씹거나 이 상태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참나 상태 안에서 선정이 강해지면 참나가 강하게 참나라는 공성에 몰입해 있는데 아공, 복공을 자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흐르거나 아니면 입바사나가 이루어지더라도 참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공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아공 복공이 지당하다고 인가하는 상태. 이게 지관 쌍운 상태예요. 정의 쌍운 상태. 요 상태가 유지되는 한 여러분은 자유죠. 요게 깨지면 다시 일반. 이게 최근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꿈, 여기가 지금 살아있는 꿈인데 꿈속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꿈인 줄 알고 계시면 자각몽 상태죠. 그 자각몽 상태를 지금 24분에서 1시간 반, 3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만큼 지금 꿈속에서 자각몽 상태 유지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꿈으로 흘러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의 탐진치 속으로 빠져듭니다. 탐진치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지금 이 정도? 이 정도는 빠져나와서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선정이 강하건 또 입바사나가 작동하더라도 선정을 깨지 않을 정도의 입바사나만 하면서 참나 상태에서 선정을 즐기건 입바사나를 즐기건 참나가 흐르는 속에서 참나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머물 수 있어야 지관 쌍운 상태죠. 요 시간을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반 나중에 이제 원하는 시간만큼 나중에는 이제 그게 거기 들어앉아 버릴 수 있느냐 요걸 닦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닦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직 육바라밀을 안 닦았다는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이렇게 관찰해가지고요. 이 다음에 뭘 연구하냐면요. 자, 모든 법은 절대계적으로는 없지만 현상계적으로는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다짐하면서 이제 현상계도 중시해야 되니까 뭘 닦아요? 육바라밀의 방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복덕자량과 자, 반야, 지혜자량과 지혜의 미천과 방편, 복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복덕의 미천을 완성해야 이게 합쳐져서 나중에 일체지, 부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완벽한 육바라밀의 구현자가 될 수 있다. 즉, 일체지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그 정의 쌍원을 닦았다면 반야 방편 쌍원으로 나아가서 복덕과 지혜 자량을 함께 닦아라. 이게 반야 방편 쌍운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선정에 들 수 있는데 어떤 선정에 드느냐. 모든 구일체 묘상공, 일체의 신묘한 형상을 다 갖추고 있는 공에 들어간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구일체 묘상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줄여서 구공이라고 합니다. 경전에는 갖출 구자 써서 구, 뭘 갖췄냐.
일체의 신묘한 형상, 보시, 지계, 인욕, 청진, 선정, 지혜의 진리를 다 품고 있는 공을 구일체 묘상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보계경에서 보계경을 인용해요. 보계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그 공, 구공에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 선정에 들어도 보시가 함께하며 늘 지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보시 지계, 인욕을 여의지 않으며 정진을 놓친 적이 없고 선정을 여의지 않으면서 지혜랑 항상 함께하는 그리고 이 모든 걸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방편이 늘 존재하는 그런 선정에 들 수, 그런 공성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공성인가? 육바라밀을 다 갖추고 있는 공성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구공이에요. 경전적 근거입니다. 구공에. 그래서 이 책이 대단한 게 이런 자료를 갖추고 정의 쌍운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반야방편 쌍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열을 알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해요. 진열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온 교재 좀 보실래요? 요거 좀 아셔야 이해가 쉽습니다.